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방송통신 관련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자리에 앉은 지 5개월 만, 탄핵 사태로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 만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도 알려졌는데 대검 중수부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수 2과장을 하면서 인연이 시작돼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도 맡았습니다. 방통위는 하루도 비워둘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으로 알려진 만큼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가장 시급한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익위원장과 달리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의 인연, 자질 논란 등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방송과 통신에 어떤 전문성이나 연관성이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2기 내각을 꾸리면서 전문성을 강조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어젯밤부터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앞서 진행된 정부와 의협의 회의에선 우선 필수 의료 대책을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용산 전쟁기념관 앞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가 밤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의학적 기술이 부족한 돌팔이 의사들이 양산이 되고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미래 세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것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 찬반 설문조사를 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시위에 앞서 열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현안회의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시는 것은 아닌지 협의의 한쪽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회의는 다행히 파행 없이 끝났지만 양측은 어제 회의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의사수 증원에 앞서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환경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의사수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다만 환자들 피해 구제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오는 13일에 다시 만나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의사수 증원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과 경남 창원 등 남부지방에선 천둥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경기 양주에선 번개를 맞은 창고가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고재민 기자입니다. 눈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작스레 내린 우박에 사람들은 천막 아래서 우박을 피합니다. 거친 바람에 나무가 휘날리고 주차된 차량 위로 우박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과 경남 창원 등 남부지방에서는 천둥번개와 함께 지름 0.5cm 정도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박이 미끄럽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막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진짜. 기상청은 지상 5km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우박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창고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양주 율정동의 한 원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낙뢰 소리에 밖에 나가보니까 그 창고에서 이제 흰색 연기가 나왔대요.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 약 7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소방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인근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 포천시 서른동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공장이 운영되지 않던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하면서 시가전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체포를 앞두고 있다는 이스라엘 총리의 언급이 나온 상황에서 대규모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가자 남부 지역에서 큰 연기 기둥이 연거푸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의 폭격에 이어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폐허 속에 굶주린 주민들은 빵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무너진 빵집 잔해를 맨손으로 헤집습니다. Look at the people, says Ikram Rai. They're doing this out of hunger. 이스라엘군은 특수부대인 98사단이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를 포위했으며 내부에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인 시나르를 곧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르는 2017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역할을 해온 인물로 지난 10월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 20만의 칸 유니스에는 가자 북부에서 온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까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되면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됐고 상황은 종말론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길입니다.